먼저 크로스헤어즈의 비클 모드입니다. 굉장히 잘 빠진 스포츠카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자,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상당히 날렵하죠.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아래쪽은 이렇게 각종 로봇 형태의 팔다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전체적으로 상당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자, 이 비클 형태는 2016년 쉐보레 콜벳 스팅레이인데요. 자, 원래 4편에서는 2014년형이었죠. 네. 근데 이번에 나온 크로스헤어즈는 5편 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형으로 나와줬다고 합니다. 다른 점이 뭐 이 바퀴 휠이라던가 이 본넷 부분,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런 덕트 부분이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4편과 5편에서도 준수한 형태의 비클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 스튜디오 시리즈로 나온 쉐보레 콜벳도 그렇게 막 엄청 뛰어난 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름 약간 4편, 5편은 좀 뚱뚱했었죠. 살짝 상대적으로. 근데 이 스튜디오 시리즈는 어느 정도 조금 실차랑 거의 비슷한 아주 흡사한 형태로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이전에 이제 리뷰했었던 한로드. 한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람보르기니 센타나리오가 이 몰딩이 하도 많다 보니까 조금 아 이건 트랜스포머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크로스헤어즈는 몰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프린팅 같은 부분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보면은 그냥 실차 모델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런 식으로 옆쪽에 이 주유구 같은 것도 표현이 되어 있고, 참고로 이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비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이런 디테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문짝에 있는 이런 몰딩 같은 부분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데요. 단 하나, 이 안쪽에 아무래도 이제 로봇 형태의 파츠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일단, 일반적인 자동차는 아니구나, 라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앞쪽은 이 프론트 램프, 이 전조등이 이런 식으로 클리어 파츠로 나와 있고, 앞쪽에 쉐보레 콜벳의 엠블렘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엠블렘이 약간 색깔이 원래 그려져 있는 그런 엠블렘이었는데, 일단 그 검은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엠블렘이 있다는 거는 정식 라이센스를 땄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정식 라이센스 버전의 쉐보레다 보니까 상당히 재현율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이 차량 비클 자체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데, 자, 이 부분. 이 스포일러 부분이 일단 저는 좀 살짝 붙여놓은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가 잘 빠지더라고요. 이게 원래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잘 빠져가지고 따로 이렇게 접착을 해둔 상태입니다. 딱히 접착을 하더라도 뭐 딱히 이상한 점은 없어요. 어디 막 붙어가지고 변신이 안 되거나, 이 부분은 따로 추가 기믹이 없기 때문에, 너무 헐렁하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접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로 이렇게 리어램프도 아주 깔끔하게 나와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클 형태가 나와주고, 당연히 바퀴가 있다 보니까 잘 굴러가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비클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크로스헤어즈 트랜스폼! 자, 먼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리와 팔이 이렇게 접혀있는데, 일단 여기부터 보시면 여기 안쪽에 이 조인트가 있는데, 안에 보이시려나요? 네. 여기에 이 조인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내려주면 되는데, 힘을 너무 주면 이렇게 살짝 어그러져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앞부분이 튀어나오게 되죠. 참고로 분리가 되면서 여기도 살짝 드러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고관절과 허리 부분인데, 이 허리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당겨주시고, 일단 발은 이런 형태로 맞춰주시면 돼요. 일단 이 상태로 잠깐 두고,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잠깐 이런 식으로 따로, 어라? 붙여놨었는데 떨어졌네요. 자, 이 부분은 잠깐 빼두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분리가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이 앞쪽과 여기 옆쪽, 일단 이 옆쪽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참고로 안쪽에 이렇게 크로스헤어즈의 전용 무장인 기관 단총이 이렇게 들려 있는데, 자 이렇게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자 옆에다가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자, 보시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쪽이 트렌치 코트의 앞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주면은 자, 안쪽에 크로스헤어즈의 몸통이, 아이고, 몸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이 다리부터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접혀 있는데 이 무릎이 이렇게 이중으로 접혀 있어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펼쳐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펼쳐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발 부분은 그냥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 돌린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반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 옆쪽으로 빼놨던 트렌치코트, 이 트렌치코트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뒤쪽을 좀 정리해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 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이쪽에도 이렇게 조인트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앞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여기도 분리를 해주고 앞쪽으로 이렇게 이 경첩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당겨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팔 부분은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부분을 정리할 텐데 일단 여기 자 여기 차량의 부분 이 차량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위로 당겨서 이렇게 이중 경첩을 이용해서 접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등짐이 어느 정도 접혔죠. 이제 등짐이 될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펼쳐주기 전에 옆쪽에 있는 이 날개 부분 이 날개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 뒷부분 이 뒷부분을 완전히 이런 식으로 쭉 펴서 밀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은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에 경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기준대로 맞춰서 안쪽으로 이렇게 바퀴가 이쪽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뒷부분은 그냥 완전히 뒤쪽으로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하고 이쪽에 조인트가 있죠.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에 이렇게 원래는 이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를 내려서 이렇게 뒤쪽까지 꾹 눌러서 자 이렇게 좀 거대한 등짐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양쪽에 있는 손 이 손을 이런 식으로 펼쳐 주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이 부분을 펼쳐 주도록 합니다. 자 어깨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빼놨던 두 정의 기관단총 자 기관단총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도록 합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꽂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크로스헤어즈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재현도가 역시나 상당한 편인데 이 트렌치코트 형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일단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살짝 아쉬운 게 이 등짐이 생각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차량 윗부분이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나와줬어요. 전체적으로 이 정면 모습만큼은 상당히 고퀄리티입니다. 자 일단 이 크로스헤어즈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편인데 이 트렌치코트 이 크로스헤어즈의 특징을 할 수 있는 트렌치코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원래 4편 5편에서는 똑같이 트렌치코트를 표현을 해주긴 했는데 그때도 뭐 비슷하긴 해요. 약간 4편은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고무 재질의 형태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량 껍데기 자체가 펼쳐지면서 약간 트렌치코트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5편은 이 부분이 좀 적당히 개수되면서 플라스틱으로 변했었죠. 뭐 둘 다 나쁘진 않았는데 포징이 조금 어정쩡하고 관절이 자유롭지 않았던 그런 단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얼굴 자 일단 이 얼굴만 보면은 상당히 디테일하죠. 자, 얼굴을 확대해서 좀 보면은 이렇게 자 위쪽으로 좀 올려서 보면 아이고 자 보이시나요? 굉장히 몰딩 자체가 상당히 징그러울 정도로 디테일합니다. 안쪽에 있는 이 눈 부분 눈도 굉장히 작은데 거기에다가도 지금 몰딩을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코가 크고 살짝 인자하게 아니면 자신있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주 잘 표현을 하면서 위쪽에는 고글까지 이렇게 몰딩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내려가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는 재현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잘생긴 형태의 크로스요즈를 표현을 해줬는데 요게 약간 그 4편하고 5편 완구 버전은 조금 뭐랄까 이게 하회탈인지 조커인지 좀 애매한 형태였거든요. 얼굴만큼은 진짜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스튜디오 시리즈가 압도적으로 표현을 잘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이 안쪽에 코 몰딩 그리고 이 입부분까지 진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저는 원래 애초에 트랜스포머 자체가 인간 형태의 얼굴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크로스 헤어즈도 딱히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얼굴은 그렇다 치고 이제 이 트렌치코트 부분이 조금 호불호가 갈릴 법한데 일단 이 몸통은 역시나 이렇게 몰딩이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 있고 양쪽의 팔도 이렇게 몰딩이 들어가 있는데 비대칭입니다. 오, 이런 센스까지 양쪽의 디테일이 이렇게 다르네요. 그리고 이 트렌치코트가 이런 식으로 뒤쪽은 이렇게 차량의 옆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앞부분은 애초에 그냥 이 트렌치코트 자체가 옆 스커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구관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닫아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쪽에 이런 식으로 경첩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더 역동적인 포징을 취할 때 이런 식으로 코트를 휘날리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건단총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겼는데 이 기건단총도 묘하게 현실성 있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탄창하고 손잡이까지 같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 몰딩, 이 거대한 몰딩 자체 이 부분이 약간 조인트 역할을 해주기도 해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효율성도 높고 이제 보니까 여기 소음기까지 달렸네요. 와, 소음기까지? 굳이 소음기가 필요한가?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다리가 좀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색상 때문인지 조금 뭔가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뭔가 좀 하여튼 이 크로스 헤어즈에 좀 안 어울리는 그런 색상이어서 좀 더 진한 색이라든가 메탈릭 색으로 놔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저가형 완구다 보니까 최대한 이 메탈릭이나 이제 좀 고급진 도색을 좀 빼놓고 이렇게 기본적인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게 딱히 실제로 보면 나쁘진 않은데 원작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진하고 메탈릭 섞인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살려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트렌치코트의 이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부분 약간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디테일이 좀 많이 뭉개져 있는 형태긴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만 신경을 쓰고 뒷부분은 일단 대충 트렌치코트 비스무리한 무언가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계속 보다 보면 또 나쁘진 않아요. 참고로 이렇게 가동이 따로 되기 때문에 진짜 트렌치코트가 휘날리는 듯한 그런 포징을 취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모습이 나와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살펴보면 일단 머리는 볼관절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꽤나 자유롭게 돌아가는데 턱이 좀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옮겨줄 수가 있고요. 참고로 뒤쪽은 이런 식으로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 볼관절이어서 생각보다 이렇게 잘 돌아가고요. 이렇게 잘 돌아가는 편이긴 합니다. 이거 앞쪽으로 좀 빠졌네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다음은 팔. 팔은 이런 식으로 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회전이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 이 어깨 부분에 좀 걸려가지고 딱 이 정도까지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따로 변신 기믹과 이런 가동 기믹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꿈치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굽혀주면은 정직한 90도, 네, 90도 정도로 꺾어주고요. 손은 따로 회전되진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접힐 뿐.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허리. 허리는 따로 움직이는 부분 없이 이렇게 통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자, 고관절은 일단 보기 전에 이렇게 스커트를 옆쪽으로 돌려주고요. 자,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편이죠. 옆에서 보니까 좀 앙상하네요. 자, 그리고 뒷부분도 역시나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 차량의 이 부분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올리기만 하면은 이 상태로 이렇게 높이 올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 옆쪽은 이렇게 다시 트렌치 코트를 앞으로 당기고 이렇게 해주면 옆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우리 역시나 여기 이 부분에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릎은 보시다시피 이중관절이라 이렇게 완전 접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동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팔, 팔은 여기가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접지를 위해서, 그리고 축관절은 이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변신 기믹 덕분에 이렇게 기괴한 꺾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디럭스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4 건프라와 동일한 크기죠.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크로스 헤어즈 리뷰였습니다. 자, 이 스튜디오 시리즈인 만큼 퀄리티 자체는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영화상의 모습을 굉장히 잘 재현해준 디럭스급 사이즈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세세한 몰딩과 함께 이 특유의 트렌치코트 형태를 촬영 외부 형태로 재현해준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던 녀석이었는데요. 뭐 완벽하게 영화의 그 트렌치코트처럼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차량의 부품만으로 이 정도까지 재현해 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뭐 대단한 일이죠. 네. 자, 어쨌든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